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아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은 집안 곳곳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이렇게 찾는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마음은 단순히 내가 간절히 찾는 물건을 넘어서 우리 삶의 깊은 영역에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찾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욱더 찾고 싶은 마음은 간절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발견해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삶은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린 영적인 가치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본질들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본문에는 다양한 왕들의 통치와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왕들의 행동과 또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각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부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또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며 정의와 의로움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왕들의 통치 아래서 나라는 번영을 누렸고 또 백성들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한 열매를 맺으려 애쓴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이들은 정직과 공의를 통해
백성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고 또 이로 인해 나라 전체가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로 왕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나라를 혼란과 또 파멸로 이끌었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삶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선한 열매를 맺고 또 개인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하나님을 등지는 삶은 결국 파멸과 또 혼란으로 이끌 수 있음도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영적인 진리를 전달합니다. 그렇게 본문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물론 우리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목표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에 이끌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공허함과 또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을 등진 왕들의 행정은 이러한 삶이 결국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반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정과 평안을 또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게 되며 이는 개인적인 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은 단순히 영적인 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정의, 사회, 자비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영적으로 성숙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뛰어넘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가르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선한 결정을 내리고 또 올바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조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결정에서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이와 같이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뜻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과 또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매일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선한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변의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단순히 의식을 넘어 진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